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졌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들어갔다. 그는 몸을 굽혀 암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격해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제자들은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조신님,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모든 은총 또 깨움의 이끄심을 저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과 함께 20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 부활의 영광은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심에 한그 함께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서에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승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주시면 떼어내야 뗄수 없는 연관되는 그 것으로 모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한 점을 꿰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 제가 말씀드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 토마스의 의심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성모님의 그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신약 성서의 복음들이 예수님이 묻혀 있던 무덤이 비어 있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있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그것을 주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일요일이고 그리스도인의 주일로, 주님의 날, 주님의 속한 날이기도 합니다. 토요일은 뭐라고 했죠? 안식일. 여기서 그 일요일,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동이 트기 한참 전이라 사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 가족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나면은 매일 무덤에 찾아가서 애도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안식일 규정 때문에 무덤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3일 동안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에서 날이 밝자마자 주님이 그 무덤에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또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 그분의 시신을 발라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향유를 바르지 못하고 수임만 입혀 무덤에 안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니코데모가 이미 향료 100근을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렸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가장 무덤을 찾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마을 출신, 그러니까
겟네사렛 호숫가 서쪽에 있는 막달라라는 마을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또 그녀는 여성 제자 중에 첫째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돌이 치워졌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묻힌 무덤에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서 치운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부활하셨음을 믿게 하려고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왔다고 생각하고 절망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이게 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는 십자형을 당한 사람이 장례 절차를 밝게 하지 않고죠. 왜냐면은 아주 치욕스럽게 죽어가게 남겨두려고 지난주에 제가 강의한 적이 있죠. 그런데 예외로 빌라도가 아리마테 요셉의 청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고 무덤에 안장하도록 허락한 거죠.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서 사형수의 시신이 있는 곳에 놓으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먼저 이렇게 아리마테이에서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안장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입에서는 시신이란 말이 나올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빈 무덤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서 빈 무덤에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한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하니까 애제자하고 베드로에 대한 어떤 관계를 이게 성서에 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특별히 먼저 도달했지만은 주님께서 먼저 들어갔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요한이 주님께 받은 역할, 그 탁월한 통찰력으로 베드로에게 협력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고 애제자는 보고 믿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과 영성이 조율롭게 보조를 마치기 위한 것이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치와 권위로 주님의 양들을 다스리고 요한은 영적 탁월함으로 양들의 영적 보살피는 관계. 이걸 통해서 두 제자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과정 안에서 도달했을 때 20장 8절에 보면 믿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스어 용어로 클레포, 호라오, 그 다음에 테올레오라는 그 용어가 5절, 6절, 8절에서 언급되는데 첫 번째 보다는 들어가지 않고 힐 것보다는 얘기로 플랫포라고 쓰였습니다. 5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보는 보다라는 호라오는 지성적, 지각으로 함께 보다는 뜻이고 직관이나 통찰력으로 보다는 의미인데 성경에서는 믿음에 이르는 시선을 가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블레포와 테오레오는 육안으로 보는 걸 말하고 호라오는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 애제자가 본 것이 8절에 나온 것은 신앙인으로 보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구절인가 마지막 절에 보면 성경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이 얘기는 빈 무덤의 표징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신했지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 성경의 성취임을 깨닫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아직이라는 그 중요한 까닭은 요한은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구약 성경의 성취임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당신이 떠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 그들 안에 일하고 그들의 당신의 가르침을 알아듣게 하고 이끌어주리라고 진리를 깨닫게 해줄 거리라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성령이 이제 오시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십자가 사건, 그 부활,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 연결됐다고 얘기하는 그 취지가 성령을 통해서 다 완성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마리아 막달라나에서 나타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울다라는 말이 본문에 네 차례 나오고 계속적인 행위를 볼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고 힘든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병마에서 해방시켜준 그 마리아 막달레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리워하고 추모하고 옛날을 회상하기 때문에 무덤에 찾아간 것이겠죠. 여기서는 발현하셨다가 아니라 서 계셨다고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날 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서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르코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그 마리아 막달라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하죠.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무엇을 찾느냐고 묻지만은 신앙이 깊어질 때 예수님과 만남이 우선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청하지만은 그 이상을 못 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무엇을 찾는 뿐이죠. 하느님께 향한 감사나 찬미, 하느님과 친교와 섬김의 태도로 누구를 찾느냐는 그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그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돌아서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섰을 때 몸을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번째는 영적으로 돌아섬을 상징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비통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돌아보면 죽으시고 묻었던 예수님을 기억해서 시선을 멀리하고 현재 말씀하시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리암이라고 불렀을 때 아주 고유한 자신을 불러주는 이름을 본능적으로 알아서 돌아서는 겁니다. 여기서 랍보니는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제자가 스승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친밀을 담을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최고의 신앙이 들어간 외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또 엠마로 향하는 여정에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빵을 초길 때 알아보았듯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심으로써 누군가는 미사를 드리는 가운데 누군가는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라뿐이라고 외치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시는 그래서 잃고 싶지 않은 사랑이 그 예전처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뭐 신체적인 현존을 통해서 함께 하시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 그냥 이전에 갖고 있던 사고를 고쳐주기 위함이고 그녀 안에 머무시는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주님께서 아버지께, 아버지 하느님께 올라가신 다음에 오실 것이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표현이 있죠. 그것은 그 부활 발현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일시적인 현존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영원한 현존을 대비시키는 신학적인 진술이라고 레이먼 브라운 학자의 그 말은 예수님의 지상 현존에 매달리지 말고 성령의 현존에 매달리는 뜻.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하는 표현은 그 성령을 내가 지금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올라가서 성령을 통해서 그 존재하는 성령 현존에 대해서 매달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형제들이란 그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그전에는 형제들이라면 예수님의 친인척을 얘기하는데 그것인 즉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바뀌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형제로 불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기 위함이시죠.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을 관련해서 꼭 기억할 것은 제자들이 새로운 신원을 갖게 됐다는 것, 곧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누굴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건너가셨다, 저편으로 가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버지께로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곧 다시 오시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올라가신 다음 성령을 통해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아버지께 올라가심으로써 구원 사업이 완성되었다는 메시지를 사도들에게 전하는 영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그분이 부활함을 고백한 사람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가 14장 50절에 마지막으로 나타나고 계속 나오지 않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난 다음에 나옵니다. 이것은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나오는데 제자란 말이 이렇게 그 사이에 안 나오고 있으면 그 얘기는 그 제자들과 주님이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서 두 번째 영예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본 사람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이렇게 갈라진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해 주시는 그 역할자의 그 사도로서 그 불림받은 거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구원 사업을 완성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리아 막달레는 주님께 파견을 받아서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대상들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나타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했는데 이유는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흘의 뒤, 열흘의 뒤는 주간 첫날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미사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고
초대 교회 신자들은 주간 첫날에 주님이 제정하신 성체 성사, 다시 말하면 미사를 봉헌하고 거룩히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일이 특별한 날입니다. 주간 첫날에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가 있는데, 이 첫날이라는 표현은 하느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된 날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시작된 날이 모두 주간 첫날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뵌 적이 없는 데다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떨었던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잡아가지 않을까 혹시. 그래서 또그 이유도 있고, 사도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다락방에서 숨어 있던 것은 그 파스카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은 순례자들은 축제가 끝나기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혹시 잡아가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그 다락방에 숨어 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두려움에 떨고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처를 보자 그제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구절이 증거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다라는 표현인데 바로 호라오입니다. 호라오는 아까 뭐라 그랬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믿음에 이르는 시선을 가리킬 때만 사용하는 말이 호라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그 지카랴 예언자가 그들은 자기가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했듯이, 여기에서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상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게 될 모든 신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평화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주님의 기도를 바친 다음에 서로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음에서 승리하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기 전에 주례사자는 신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평화 항상 여러분과 함께라고 축원을 합니다. 이 축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필립보서 4장 7절에서 사람의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면은,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모두 복음 선포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처는 갈라졌던 관계나 공동체를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우리도 상처를 주님의 섬김의 도구로 사용해서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화의 의미는, 첫 번째는 평화의 인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건네는 위로의 인사였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하신 인사의 말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이 주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평화롭지 않은데 어떻게 그 평화를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에서 것처럼이라는 것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구원 사업에 파견된 것과 똑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받은 파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위임을 받아서 그분이 수행했던 사도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파견의 근본 원천은 아까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파견하는 근거고 원천이라면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파견되는 근거고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파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은 제자들 옆에서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옆에 언제나 계시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배운 것을 기억하고 깨우치는 것을 도와주고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 그러면은 이 성령 강림은 루카가 선교의 주체인 교회에 초점을 두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교회가 창립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죽음, 부활, 승천을 하나 묻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영광의 사건을 성취하신 주님이 성령을 주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이 사도들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을 영적으로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을 사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일단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고는 신분에 관계없이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선해야 할 일은 하느님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한번 세례 성사, 그리고 수시로 받게 되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다시금 세례 성사의 그 뜻을 다시금 이해하고 복원시켜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일을 겪을 때마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평화와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청하고 은총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백 성사의 주체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 성경 근거에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직접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거죠. 가톨릭 사제가 사제경을 죄의 용서는 성삼위의 하느님의 구원 사업의 결과로 하느님께서 해 주시고 고해 사제는 하느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고해자의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토마토가 아니라 토마스 사도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여기는 잘좀 살펴봐야 합니다. 공간복음에는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유령으로 여겨서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단한 사람, 토마스 한 사람만이 부활을 의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토마스의 첫째 요구는 예수님의 양손에 있는 목자국을 봐야 된다. 둘째, 양손 목자국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 한다. 셋째,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에 자기 손을 꼭 넣어 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토마스의 의심은 그 레이먼 브라운이 얘기하는 이 사람은 비관주의자 또는 염세주의자일 것이다. 그의 주장이 요한복음 11장 16절하고
14절,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나졸에 대한 얘기고 11장 16절 그 다음에 14장 5절 한번 그래서 여기서 전그 예수님이 나자로가 그 11장 16절에서 얘기하듯이 나자로가 죽었음을 분명히 하시면서 당신 죽은 나자로를 다시 살림으로써 제자들을 믿게 할 것이니 기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다짜 우리 스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이 땅으로 가면 분명히 죽을 거라고 죽을지 모른다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토마스에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은 여드레오 다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토마스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것은 토마스 때문이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더 이상 유다 지도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문이 잠겨 있다고 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존재하는 분을 임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이때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유대 지도자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시공간을 뛰어넘는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토마스에게 나타났다고 얘기죠. 두 번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서 계셨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옆에 계신 게 아니라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주간 첫날 공동체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토마스를 만나면서 토마스를 꾸짖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고 순전히 그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토마스는 예수님을 뵙자마자 즉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외칩니다. 토마스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그의 인간적인 생각, 곧 완고한 사고의 틀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되어 있고 나서 그분이 10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마스가 처음으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어떨까? 우리도 미사 중에 적어도 한 번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자가 축성할 때 성변화가 일어나는 빵과 포도주, 성취와 성의를 높여 올릴 때 신자들이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마음속으로 읊습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에서 토마스는 철저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며 하느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의심은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느님께 죄송한 생각이 든다면 성경과 성인전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나 신앙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면 하느님을 의심하지도 않고 신앙에 대해서 묻지도 않습니다. 진지한 의심은 믿음을 확인하는 간절하고 겸손한 행위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둘 사이에 흔들리는 것이고 동시에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며 따라서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점차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토마스의 그 신앙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의심이 생길 때 토마스는 비록 다른 사도들의 증언을 믿지 않고 그들의 부활 증언을 매도하거나 조롱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증언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자기 입장만 솔직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형들이 자꾸 그렇다고 하니까 건성으로 믿는 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형제들의 증언을 의심하였지만 계속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심이나 싸울 때 공동체 안에서 가장 경계할 것은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토마스는 의심이 들었지만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의심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로부터 시험받고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정직한 불신자는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 꼭 성경을 통해서 필요한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9절.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석하는데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문단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비록 내 상처를 직접 만지지 않았지만 너는 나를 보고 나서야 비록 믿게 되었다. 너는 동료들의 말만 믿을 수 없었다는 말이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 다시 한번 원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장 29절.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풀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단초, 그 내용을 한번 프린트물에 나온 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록 너는 나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믿게 되었다. 너는 동료들의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었단 말이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서 믿음의 두 통로는 그 믿음은 그 보는 것, 그 다음에 듣는 겁니다. 본다는 것은 직접 체험으로써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들음은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마찬가지로 그 1세기 말 성서를 그 신앙생활을 했던 요한의 공동체의 신자들 모두는 요한 빼놓고는 전부 다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들은 주님이 직접 체험한 사도 요한의 증언을 들음으로써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21세기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주님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사도들이 전해준 정통 신앙을 받아들여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들음으로써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성모님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모님이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되신 분인가? 이게 참된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행동입니다. 그게 영적인 위로를 받든 못 받든 상관없이 그분의 돌보심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상관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물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성모님은 표징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천의 몸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하니까 이해하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걸 그대로 믿고 이해하는 응답. 두 번째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요한의 공동체 신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의 하나님을 믿고 또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고 또 믿어서라고 한 것은 이미 신앙생활하는 이들이라도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되어야만 충만한 생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례 때한 차례 고백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시련과 고통에서 도전을 받으면서 매번 새롭게 결단을 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믿고 또 믿어서 라는 그 강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느님의 아들임을 믿고 또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좋은 신앙의 성장의 예가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갖고 그한 장면에서 네 번의 변화가 있는데 기억하세요? 당신 유대인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선생님. 또. 구원자. 예언자.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라고 했죠. 그네 단계의 얘기를 했던 것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일 요한복음에서 제일 신앙의 성장의 예가 보여준 게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역동적인 네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는 그 기초적인 믿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두 단계는 그 예수님과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지만은 자신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온다는 것을 점차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이들이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께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인식하며 살아가시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중심의 삶의 전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지와 바람, 뜻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사람이 네 단계에 있는 사람인데요. 그 예수님은 언제나 신앙에 항구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나서는 생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경에 있어도 인내를 갖고 믿고 또 믿어서 주님의 거룩한 현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어떤 쓴 목적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이 더욱더 크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그 뜻이 있습니다. 내 목적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은 복음서에서 생명이란 말을 모두 36번 언급하는데 그 중에 반은 생명이고 나머지 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둘은 같은 뜻입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영원한 말 때문에 생명이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누릴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주어지는 것인데 이 알은 하느님이나 예수님에 관한 상식적인 지식이 아니라 직접 하느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맺어서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그분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생명이란 단어를 36번 사용하면서 현재 시제 또는 현재 완료 시제의 동사를 함께 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 지금 바로 여기에서 경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다시 반복하면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경험하는 것과 더 세상에 가서 누리는 것. 그래서 지금 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은 저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누리는 것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라고 질문이 있으세요? 오늘 강의한 것 중에서. 자격 없는데. 라스트 네임이 없어요? 라스트 네임이 왜? 라스트 네임. 성. 아, 그거는 우리를 그 원래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요한복음은 대상이 그 사랑하는 애제자 뭐 잔이라고 그렇게 안 쓰고 그거를 그 독자들을 위해서 미래의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애제자 뭐 잔이라고 안 쓰고 항상 그 그 호칭을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써서 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구체적인 이름은 아니고 사랑하는 제자가 지금 당장의 제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따라오는 나중 세대 다음 사람도 사랑하는 제자가 꼭 그래서 지칭을 안 아주 특별한 그 구체적인 이름을 안 쓰고 사랑하는 제자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했던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 마지막 다음 주가 last class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동안 쭉 그 따라오시면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지혜와 성령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